Hey guys, welcome back to the channel, and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Literally Purple Kiss episode 3. I recorded episode 2 yesterday. I was going to wait a few days before I watched episode 3, but I'm really excited to watch the next episode, so we're here. Now, let's just go ahead and get started to see what chaos there is for this episode, because the last one was so funny. The fact that the two members that were the most scared in the group were the ones who were in charge of like doing all the missions to get everybody else out was insane. So let's see what happens for episode 3. And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가지고. 멸시! 맛있다. 한국 드라마 보면 네. 출소하면은 약간 울면서 먹어야 돼. 약간. 진짜요? 원더케에서 계속 써주시나요? 일단 삘이에요. 삘이에요? 삘! 일단 하트가 키워드예요. 약간 하트를 먹는다. 근데 배가 막 나오는 거죠. 귀여운데? 야, 천재들 아니야? 아, 약간 이거 어때요? 잠깐만요. 너무 폭주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아, 멜로디가 나온 것 같아. 뭔지 알겠어. 일단 가사는 흐지부지하게 일단 부를게요. 네네. Running to the low way, I've been waiting all day, feeling, feeling, all they got me love. Okay. Okay. Christmas. How'd she do that? 대입해서 불러봐. 하나를 먹으면 배가, 두 개를 먹으면 배가. 나와, 아 잠깐만, 아 나와, 나와, 웅냐웅냐링.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있어야 좋은 거예요. 이런 게 포인트예요. 웅냐웅냐링.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최종 컨펌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하트를 두 배로 먹어, 하트를 세 배로 먹어 이런. 이런 것도 귀엽다. 계속 좀 반복되는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꼴록꼴록도 귀엽다. 뭔가 귀여워. 애기 배가 꼴록꼴록을 그러면 꼴록꼴록 웅냐웅냐링. 이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귀여운 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갑시다. 아, one and two and three, let's go! 하트를 두 배로 먹어, 하트를 세 배로 먹어, 볼록, 볼록, 음냐음냐링. 뽀뽀 받을 사람, 하트 받을 사람, 빵냥, 빵냥, 둘 다 받아라! 우와! Oh my gosh! 아, 하트를 두 배로 먹어! 얼른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Did they debut during COVID? Oh my gosh, you're one of those groups. That's so sad. It must have been nice when they finally got to see Glory's life. That's crazy. 아, 죄송한데 넘어가실게요. 빨리 가주실게요. 조심히 가요. 언니 어떡해. 언니 어떡해. 내가 쟤 아니었어? 지금 멘트 똑같잖아. 나를 봤어. 아니야, 나야. 저예요. 나 봤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언니 진짜 대체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윤기라고 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뭐 하지? 왜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 나니? 나니? 다시 영어 깔아놔요. 이거 한국말 완전 잘해놓고. 레전드. 이게 뭐죠? 아, 그거. 언니들 좋은 것만 봐요. 언니들 이런 거 보지 마요.
잠깐만요. 그 다음 순서 와주실게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They got it so accurate how K-pop stands actor and fan songs. I mean, they're kind of exaggerating, but I bet a lot of them act like this. No, we're getting dragged away. Oh my gosh, are they like... 첫 수업이 1월 초인가? 그 이후로 저희가 수업을 두 번 받았습니다. 니오밖에 몰라요. 수업 어디로 날라갔어요? 따지야, how? 이제 저희가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수업이 잦은 간격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옳다! 너네 그 약속 지켜야 된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 이거 지금 뒷끝인가요? 얘가 무서워, 얘가. 아, 제 어디까지? 정말 상처받았던 게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저희를 모두 부르셨어요. 앉자마자 대표님이 하신 말은 야, 너는 예쁘냐? 밖에 나가봐. 너네보다 예쁜 애들 엄청 많아! 퍼플키스 예쁘잖아. 퍼플키스 잘하고.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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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앞에서는 채찍들이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Oh my god. 보시고 다음에 저희 만나면 칭찬해주세요. True. 감사합니다. 저 예뻐하시는 거 알아요. RBW 대표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착한 분들이에요. 대표님. The backtracking. 저랑 채인이가 회사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후에 얘네 데리고 한번 고기 좀 먹이자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국이 5인 이상이 안 될 때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유익한 말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래! 바빠! 고기는 대표님 카드를 받아와서 너희들 먹게 해줄게. 목소리 잘하는 건 발성 연습을 좀 더 해서. 아니요. 레슨을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레슨 잡아줘. 야모야모야모야모야! 뚜스뚜스뚜스! 알비터 보이머! 살아있는 화성! That's crazy. 2016년 입사 당시 몇 개월 뒤 oh, wow.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달콤한 제안을 하셨고! 아주 행복하게. 네. 이렇게 된 이상 10년 2016? 뒤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연구실을 이사지게. 우리 은성이는 가장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고생한 만큼 퍼플키스로 데뷔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RBW 식구들이 더 노력할게, 은성아. 고생했어. 어, 잠깐만요. That was nice. I'm glad they're like appreciating her for working so long and for working hard during all those years.
어떻게 매운 맛을 못 보여드리겠네요. 옆 사람에게 사랑해 하며 포옹해 주기. 어 뭐야? 아 얼굴. 사랑해. 사랑해. 대박. 잘 뽑는다. 퍼플키스가 가고 싶은 길. 오~ 길. 오~ 진짜 좋다. 저는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약간 사이가 되게 좋은 자매 같잖아요. 나중에 활동하면서 예민해진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도 이런 모습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좋아요. 손자들에게 할미가 옛날에 말이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보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래 80년 뒤에 불후의 명곡에 나올 거잖아. 되게 소름이다 뭔가. Deserve. 이제 누구 차례지? 다음 나다! 나다! 드디어 나다! 오케이, 렛츠 고!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오~ 오~ 너무... 아, 1층은 좀 곤란한데? 곤란해? 좀... 울어! 아이고,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알다시피 가족들이고요. 못 만난 지 이제 1년 됐는데 보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너무 힘들까 봐. 아, 저 괜찮아요. 아, 저 괜찮아요. 저 익숙해졌어요. 항상 이래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 날 정도인 줄 몰랐어요. 사실 유키가 진짜 많이 웃거든요. 근데 외로움에 이미 괜찮아진 느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뭔가 너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속이 그냥 문드러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상 편지. 해! 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맞아. 去年の 休暇から 1年ぐらい経ったと思うんだけど その間に辛いこととかもいっぱいあって強く当たっちゃったりすることも多くて藤が元気出せるようにいつも応援してくれていつも感謝してるしこれからも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愛してる。 Must be so hard for like the foreign members of groups because they have to like spend so much time away from their families, especially if they're new. Like they don't really get much space because they have to keep going until they can like go back home and see their family. So, you know, respect to them for enduring all that. And I hope that they do get to, you know, have a lot of breaks and that she gets to visit her family often. 멤버 중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오.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 나? 설마 나? 나 멤버들한테 너무 많은데 솔직히 그냥 다 버티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잘 버틴 것 같아서. 진짜 잘 안 울거든요. 맞아. 그냥 3년차 때 눈물을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 계획적이다. 안내 보내줬으면 제 3년짜리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잘 봤을 때 무조건. 아무튼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 사람들과 데뷔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몇 년 동안 많은 일을 겪고 많은 힘듦을 다들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였나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365 Practice입니다.
Okay. Okay, so that was episode 3 of Literally Purple Kiss, and that was such, like, half funny, and then at the end it got really emotional. But again, I haven't known them for long, but I'm really proud that they are making it big. I just saw that they got 1 million daily listeners on Spotify today, and that's crazy. Of course, they deserve way more than that. Like I keep mentioning, they deserve way more than they have right now, because they are one of the most talented groups that I've ever found or started standing, and they do want to make it big, and I hope that they do succeed and achieve every goal that they've set for themselves, because Purple Kiss does deserve a lot more than they have, and Plurries are always going to be here to support them, so you can do it, Purple Kiss. We are always rooting for you. But yeah, excited for the next episode. They have poop hats on and squid hats, so I'm excited for that one. But I'll go ahead and end the video here. Again, thank you guys for watching. If you like the video, go ahead and like. If you want to subscribe, go ahead and do so,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Bye-bye.